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약간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좀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둡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원밀, 뭐 91의 뭐 이런 래퍼들과 함께한 그 아티스트가 있죠. 밴리라고. 그 밴리를 저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밴리 앨범 그 리어 톡이 나온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어 톡의 그 수록곡이자 뮤직비디오인 Johnny Depp featuring Fixed, 이거를 보려고 해요. 이거는 11월 14일날 올라왔고, 프로듀싱은 Back Row to the Top Baby, Back Row Baby가 만들었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곡을 꽤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Bamry라는 아티스트를 접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R&B 바이브가 굉장히 충만하고 유연함을 가진, 예, 좀 약간 디테일함이 느껴지고 유연함을 가진 그런 가수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 아티스트도 뭐 퓨처나 토리 레인즈 마냥 그 싱잉 랩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플로우를 변화시키면서 구사하는 그 느낌이 이 곡에서 굉장히 쩐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긴 말 하지 않고 밴리의 Johnny Depp 그리고 Featuring Fixed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곡 듣고 진짜 놀랐어요. 뭐 헤어스타일부터 예전에 제가 봤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좀 퓨처 같은 느낌들? 퓨처도 막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랩도 하기도 하고 막 싱잉 랩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R&B 가수와 래퍼의 경계선상을 막 아시죠? 그런 거. 후후후. 이 친구의 매력은 벌스에서 플로우가 쉬지 않고 진짜 멈추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속 질주하는 느낌으로 플로우를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구사하는 느낌들이 난 너무 좋다는 거지. 오, 이런 거. 이야. 후. 그리고 또 저는 가사에 자신을 이제 뭐 바다를 항해하는 Johnny Depp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유려한 플로우들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막 저런 저택 안에 막 멋진 샹들레이가 있는 저런 로비에서 딱 이렇게 찍으니까 멋이 나더라고. 오, 미쳤어. 와, 벌스에서 불이 뿜네요. 이 아티스트는 R&B 가수와 래퍼의 경계를 굉장히 많이 넘나들고 있어요. 아, 진짜 잘하는데? 아, 죽인다. 뭔가 곡이 쉴 새 없이 타이트하고 굉장히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야, 와, 잘한다 진짜. 이제 픽스드 버스가 오면서 조금의 유연함을 갖죠. 아, 밴리가 이렇게 유연한 목소리로 타이트한 플로우를 가져갔다면 픽스드는 도판 목소리로 또 타이트한 느낌을 내죠? 아, 비스트 같아. 후.
아, 그룹이에요. 되게 곡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 뭔가 이렇게 고무줄 마냥 되게 팽팽한 그런 느낌들을 계속 이 곡 안에서 자아내고 있어서 그런지 밴리도 그렇고 픽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자신의 벌스 안에서 긴장된 느낌들을 계속 주니까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분이 돼요. 오케이. 와, 그냥 뭐 마무리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타이트한 벌스로 그냥 딱 끝내버렸어. 저는 이 곡에서 놀라운 점은 확실히 저는 뱀리라는 아티스트를 재발견했다는 거. 그 당시에 뱀리를 단편적으로 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와, 이렇게 싱잉 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목소리 톤도 자유자재로 변화하면서 플로우를 굉장히 다채롭게 변화하는 거는 진짜 아, 디자인이 굉장히 유리하면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타이트함을 가져가면서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흥분을 멈추지 않게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 픽스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와, 픽스드는 비스트 같았어. 게다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뱅로 베이비 비트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 비트메이커도 그렇고 여기에 투 퍼포머 다 이 3박자가 다 이렇게 딱딱딱 잘 맞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런 거 들으면은 진짜 곡 진짜 잘 만들었다. 프로듀서도 그렇고 래퍼도 그렇고 프로듀서는 비트 안에서의 어떤 긴장감을 계속 주려고 했고 그리고 퍼포머들은 비트 안에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타이트한 벌스들을 이것도 어쩌면은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보면 나 이 정도 보여줄 수 있어, 난 너희들의 귀를 이 정도로 만족시켜줄 수 있어 라는 것처럼 마치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니까 전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즐겼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와, 긴장감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 저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